스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네, 주식 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이 새롭게 담장한 주식 쇼 스트라이크는요. 철저하게 저와 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주식 초보 저와 같은 이 주식 초보자들을요. 투자 고수로 만들기 위해서 최정예 군단과 함께 개인 레슨도 받고 또 박진감 넘치는 Q&A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요. 언제든지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31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초보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그두 번째 시간이요. 오늘 목요일에는 어떤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전수받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시작합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만의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편되고 오늘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네. 역시 최정의 라인업에 이 이성대 전문가님이 빠질 수 없죠. 네, 네. 오늘 개편하고 <laughs> 첫 마음가짐 어떠신가요? 네네 네. 어, 연휴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네. 만약에 내일 방송이었다 어, <laughs> 네. 어제 방송이었다면 어, 나오질 못했을 텐데 네. 오늘 방송이라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자 다시 한번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주식 초보 탈출 프로젝트나 마찬가지죠? 네. 그죠? 맞습니다. 혜선 씨 이제 주식 투자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네. 주식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보셔야 될 텐데, 네. 어,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제 투자 노하우를 잘 배워가지고, 네. 어, 주식 고수로 꼭 거듭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요.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laughs> 네. <웃음> 예. <웃음> 앞으로 이 주식 초보를 투자 고수로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해 주실 건지 간략하게 소개 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 시간이 이제 매주 월화 수목금 다섯, 시, 어, 매주 이제 이 시간 일곱시부터 여덟시까지 있죠. 그중에서 제가 목요일 날, 목요일 이 시간에 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어, 제가 해 드릴 내용은 이제, 어, 지수 분석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네. 어, 해선 씨를 고수로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면 제가 이제 여기 써 있다시피 이제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잖아요. 그죠? 네. 안전 길잡이니까,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아니면 막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 무슨 테마주들, 이런 거를 매매하는 것도 우리의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네. 어, 이 시장에서 움직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지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지수를 어떻게 지금 현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요런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려드릴 테니까, 네. 어, 제 노하우를 말씀드릴 테니까, 요걸 잘 습득을 하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 시간에는 계속 이제 지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 좋은 시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호기심이 아주 마구마구 생기고 <laughs> 있습니다. 이 네. 지수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지수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 네. 이제 거래소,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코스닥은 보통 이제 개별 종목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분석을 잘 하지는 않고요. 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주식 초보, 주식 초보가 이제 고수가 되려면, 어,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게 필요합니다. 네. 혜선 씨도 이게 만약에 주식, 꼭 주식이 초보가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전 초보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각자 이제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처음 입사했을 때는 좀더 초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 초보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laughs> 네. 어, 굉장한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죠. 앞으로 그렇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맞습니다. 네. 많이 노력을 해야죠. 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시행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은 어, 혜선 씨가 지금은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네. 아마도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어, 10% 손실 나고 20% 네. 손실 나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막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웃음> 예. <웃음> 네. 근데 그런 날이 옵니다. 네. 근데 그게 하나의 다 과정이거든요. 그런 걸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참 아. <laughs> 네, 시작부터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은 네. 그 전망을 말씀드려가지고, <laughs> 네. 어, 좀, 어, 죄송하긴 하지만, 미리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나중에 또 좋은 거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고수가 되기 위한 이제 아주 큰 틀에서 이제 세 가지를 정해놨는데요. 네. 우리가 많은 이제 우리 이 주식시장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뭐 이제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경험은 중요하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뭐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한번 나 봐야지. 네. 그다음에 보험에서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알수 있고.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봐 봐야지 또 이제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IMF를 겪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겪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보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항상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항상 손실을 보고, <웃음> 밑에다 <웃음>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혜선 씨도 분명히 한번 그럴 거예요. 한 번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러 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막, 정말 무슨 어디서, 이제 정말 좋은 정보라고 해서 듣고 샀는데, 네. 어, 계속 빠져서 고민을 하다가, 네. 바닥에 팔았는데, 어~ 그때부터 올라가는 그죠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주식투자에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련을 좀 버리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내가 암만 좋은 내용을 갖고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어~ 아니다 싶으면 좀 버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네. 경험이 가장 큰 최고의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경험 왜냐하면 이안 좋은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기분이 나쁜데 네.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또 옵니다. 네. 그럴 때는 반갑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때 <laughs> 반갑죠. 왜냐하면 네. 기회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이번에는 내가 이안 좋은 경험이 나한테 손실을 가져다 줬지만 다음번 이 경험은 나한테 아주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한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해선 씨가 이제 주, 초보로서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벌써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laughs> 포기하면 끝이다. 네. 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네. 어, 제 주변에 지인도, 지인 한 분도, 어, 2000포인트 이상에서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어, 1500포인트 때까지 버티고, 1200포인트 때까지 버티다가, 딱 결과는? 1000포인트 깨질 때, 네. 판매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고 나서 다시 이천 포인트 올라가니까 어. 어, 아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좋은 경험을 한 거죠. 네. 이게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를 못 하고 계세요. 음.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는 어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네. 이 주식 시장의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주가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요런 거를 잘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내가 돈을 잃었다고 포기하면 돼. 어, 안돼 어,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절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5% 이내, 뭐 많게는 이제 10%까지도 하지만 어, 손절매를 하는데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손절매를 하는 거예요. 네. 즉 내가 손실이 만약에 10% 안쪽으로 났을 때는 뭐 팔고 언제든지 다시 또 매매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근데 손실이 30%, 40% 나잖아요. 그러면, 에휴, 나는 주식은 안 맞아. <laughs> 네. <laughs>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분명히 그럴 수, 해선 씨도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려면 손절매도 잘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고 네.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 공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예, 우리가 네. 주식 투자는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여다 보면 어 누가 저, 좋은 정보를 줘서 네. 해야지. 어뭐 이제 그것만이 이제 주식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주식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에 거 맞춰서 우리가 그 경험을 쌓아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네. 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둬낼 수 거둘 수가 있습니다. 즉 공부하면 수익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네. 혜선 씨는 이 시간 내내, 네. 어, 졸지 마시고. 네, 잘활용해야겠죠 네, 끝까지 기억을 하시고, 네.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졌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어 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게 좀 말이 좀길어가지고 네. 시간도 이제 좀 금방금방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지수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시간에는, 어,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지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망 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지수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초보 투자자분으로서 아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 대부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전망이라든가 요런 네. 거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하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여기 313 지수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 313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기준입니다. 네. 투자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종목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지수도 분석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매수, 매도를 대응하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3일3 지수 분석에 대해서 제가 올해 5월 달에 아카데미 네. 때, 아카데미를 통해서 했던 그 내용을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지수 분석인데요. 어, 제가 지수를 분석하는 방법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이거가 이제 다 맞물려서 이제 지수를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슈를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글로벌 지수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분문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수급 분석. 수급 분석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네.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실적 시즌 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제가 이제 지수를 판단할 때 네. 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미결제 약정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어, 초보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이런 이런 내용 초보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어, 이요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투자 심리도 분석. 우리 저랑 같이 예, 네, 네, 배우셨으니까 했었죠? 잘 아시죠. 그죠? 네. 열흘 동안에 며칠 동안 지수가 올라왔는지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지수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를 이제 차트 흐름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전체적인 지수는 하나지만 하나지만 이 여러 가지를 맞물려서 우리가 지수를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일곱 가지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수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요 일곱 가지를 어떻게 보면 모두 다알 수는 없지만 모두 다알 수는 없지만, 어,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 어, 앞으로, 아,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지수분석은 시황분석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시황분석이죠. 시황분석이 네.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공투자의 안전 길잡이잖아요. 네. 그죠? 안전하게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 투자하실 때는 항상 이제 나는 돈도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시작을 한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안전하게 좀할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약간 좀 고난이도의 뭐 개별 종목들도 좀 해보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처음부터 <laughs> 너무 어려운, 네. 어렵다기 보다는 내 마음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개별 종목들, 뭐 하루에 20%씩 오르락 내리락 네. 하는 종목들을 사고 나서 이제 마음 졸이는 그런 것보다는 이 부분을 꼭 배우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이슈 분석이죠? 네. 맞습니다. 어, 이 일곱 가지 분석 중에서 첫 번째 이슈 분석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슈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 뉴스에 의해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본다면 미국에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죠? 그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 만약에 나는 양적하화 정책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주식을 안사놓고 있었겠죠. 네.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분명히 언젠가는 될 거야 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분명히 많이 올라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노릴 수 있었는데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이슈는 일단 이슈가 이제 얼만큼 중요한 내용이냐.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어 초보 투자자분들은 과연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이슈가 뭐고 뭐 이제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는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내용을 다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다 하려고 하면 다친다고 그러지만 <laughs> 다치지는 않겠지만 네. 어, 우리가 모든 거를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 히, 키 팩트 하나씩만 딱딱 딱 생각을 해놓고 네. 대응을 하면 되고요. 저야 이제 어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판단을 하고 하지만 우리 주식 초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라도 이제 판단해요.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네. 뭐그 정도만 좀 아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호재가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이런 걸로 가지고 네. 내가 미리 주식을 사놔야 될지 아니면 이제 발표 한 다음에 사야 될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어떻게 보면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슈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누구나 다이 이슈가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어, 요번에 이제 양적완화 정책을 하, 아, 지난번, 7월 27일 날, 어, 이탈리아의, 어, 아, 22, 22 총재. 22 네. 총재가, 어, 유로존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거든지 뭐 이제 다 해서 살리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외국인들이 4천억씩, 네, 5천억씩, 뭐 일주, 됐죠. 예, 뭐 네. 샀거든요. 그 하나의 이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저 사람이 뭔데 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올라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음. 즉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기관 외국인들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외국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글로벌 지수의 반응 마찬가지죠 글로벌 이슈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 외국인들이 반응하는 거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어 외국인들이 반응하는 거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네. 우리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 오늘 시장 내용으로 한번 제가 점검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요즘에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 어, 외국인들 기관들이 둘다 매도를 네. 했어요. 최근에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이다가 네. 매도를 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타이어가 이제 거래 정지했다가 거래가 재개되면서 분할됐는데, 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팔, 이제 매도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책을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숨 고르기. 그리고, 어,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 전. 네. 어, 이, 제가 요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요번 어, 이제 10월달 이슈,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요 부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우리가 10월달에 겪을 수 있는 이슈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둘, 넷, 여섯 개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네요. 예, 네. 그죠? 네. 어 이런 걸다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하나 하나 하나가 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슈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먼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마도 내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 실적이 어 7조 5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분기사상 어, 최대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어죠 그렇죠. 789. 예. 지난 2분기 때 이제 6조 7천억이었으니까. 네. 요번에 7조 5천억이면은 정말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죠. 네. 어, 웬만한 이제 지금 스페인이라든가 이렇게 재정 위기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하나 있었다면 아주 이제 네, 좀 도움이, 그렇죠. 수 도움이 될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될수 있는데. 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에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우리 지수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네. 겁니다. 그런데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이런 호재 이슈들이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 는 소폭 하락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어그 부분이 중요한 거. 질문을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어, 뭐냐면은 어 네. 제가 이제 아까 이슈에 대한 그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기관들은 사고 외국인들 아 기관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았어요. 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적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혼조세를 보이느냐? 네. 어, 과거에도 그랬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좋게 나오기 전에는 미리 올라옵니다. 어. 실적 발표가 매 분기 네. 그러니까 어, 매 분기에 한 7일 7일이나 8일째 되는 날 발표를 하는데 네. 어, 그러니까 뭐 4월 1월 초, 4월 초, 어, 7월 초, 요번에 네. 10월 초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실적이 만약 좋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 그러고 네. 나서 실적 발표하는 날 빠집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한번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을 음, 내는 네. 그런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 어매 분기마다 뭐매 분기에 요번 이제 7일이나 8일 정도 되면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이전 실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 이전 실적이 좋지가 않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전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10월 초순이니까 한 9월, 한 9월 중순 정도부터 되면 벌써 삼성전자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미리부터 지수가 삼성전자 올라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초보 투자자분들. 네. 그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제일 크다 보니까 네. 어 전체적인 지수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가고 밀림 같이 밀리니까 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면 우리가 지수 분석에도 써먹을 수가 있다. 그렇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제가 여기다가 이슈로 여기다 넣어 놨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인 구제 금융. 어, 예, 스페인 구제 금융입니다. 네. 자, 스페인이 이제 과연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런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악재로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아, 난돈 없어. 어돈좀 빌려줘 하고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죠? 악재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 쟤는 돈돈 없는 거 알아. 네. 근데 이제 누가 돈을 빌려 줌으로써 안정이 되는 그런 음. 과정이 된다는 거죠. 네. 어, 스페인이 어 구제 금융을 신청을 받게 되면은 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즉 네. 10월 달 이슈로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놔야 되는 거죠. 그쵸. 초보 투자자분들 만약에 어 스페인이 구제 금융 신청을 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네.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똑똑하시네요. <laughs> 이슈가 주... 터지기 전에 맞습니다. 네, 그렇죠. 투자를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얼굴 빨기 전에. 스페인 국제 금융이 꼭 이제 대기를 대겠죠. 네, 예. 되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10월달에 나올만한 이슈. 그리스하고 이제 트로이카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이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어느 어 정도 이제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악재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스페인은 좀 약간 호재로 반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스는 벌써 이제 반영이 됐다고 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건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됐을 경우입니다. 아. 만약에 기대를 했다가 그쵸. 안 됐을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를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죠? 만약에 어 그리스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5월 달에 지수가 200 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네. 그때 당시 그리스 문제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리스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작은 규모의 그리스가 문제가 그쵸. 생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네. 밀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이슈로 그리스 문제도 또 기억을 해놔야 된다. 네. 어. 그, hts, 그, 증권 프로그램 보면은, 네. 그, 정, 투자 정보 해가지고, 뉴스가 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내용이 막, 잡다 한게 막, 여러 가지 진화기 때문에, 어, 그리스 내용 치고 한번 치면, 그리스 관련된 내용이 쫙 뜹니다. 그래서, 네. 최근 실시간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꼭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스페인도 마찬가지, 스페인도 어떻게 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내용을 쳐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쪽그 항상 경제 동향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이번 음, 달에는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 이슈는 실적 모멘텀이죠. 과연 실적이 얼마큼 나왔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먼저 좀 보고 이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 어떤 수치들이죠?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의 종목들 종목들의 순익을 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증권사가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네.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순익이 이 17.3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 4, 5, 6월 동안 17.3조였었는데 네. 원래 예상하는 추정치로는. 증권사에서 이제 추정치로는 원래 24조를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 나온 건 17조였어요. 좀 많이 하회했네요. 그렇죠. 네. 예. 뭐, 생각보다 2분기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좀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유럽발 위기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큰 시장이 중국, 미국도 있지만, 중국, 미국도 있지만 유럽도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영향도 받고 그래서 이제 순익이 많이 줄었는데요. 네. 우리가 3분기 같은 경우 요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29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때도 추정치가 많이 한30% 정도 감소했듯이. 를 네. 어 추정치가 29조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요 네. 비율대로 한다면 요번에 한 21조 정도 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거죠? 단지 그냥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의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하느냐. 네.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제가 여기 지수 분석 관련돼서 네.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이매 분기 한두달 정도 지나면, 이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네. 이제 7, 8, 9니까, 7월, 8월 달, 8월 달 지나고 나서 9월 달쯤 돼서 이제 나온 전망들인데, 네. 어,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할 경우에 지수는 상승 전환 된다. 음. 무슨 얘기냐. 이거, 우리나라 지수도 하나의 종목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어 개, 개별 종목이 실적이 전 분기에 대비해서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듯이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실적 실적도 마찬가지로 전 분기에 대비해서 요번 실적이 좋다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가 지수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요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laughs>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죠? 그쵸. 네. 어, 그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지수를 좀 분석을 하는 거를 알려 드려 보겠는데요. 네. 우리가 글로벌 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라든가 네. 나스닥, S&P 500뭐 반도체 쪽뭐 요런 지수를 본다든가 네. 아니면 유럽의 이제 주요 국들 이제 어 이제 나라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 환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달러, 유로, 엔달러까지도 우리가 다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증권사 HTS가 상당히 잘돼 있기 때문에 네. 각 나라의 어 이런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알 수가 있고 미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분차트까지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섬세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전망을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여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스페인하고 그리스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중.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기 를 때문에 네.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네. 하방 경직성은 유치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네. 이런 재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글로벌 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수급 분석입니다. 수급 외국인? 분석이라고 하면은, 네. 누구, 누구, 누구죠? 외국인과 기관, 기관 개인, 개인이죠. 그죠? 네. 네. 기관에서는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이 상당히 좀중요하고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이 꾸준히 사는지, 요 부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수, 구간별 수급 분석, 우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선물, 누적, 그리고 이슈에 대한 반응, 외국인들, 네. 수급과 환율, 요 부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 분석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물이 들어올 때 이제 배를 띄워라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외국인들이 물밑듯이 막 이렇게 사자가 들어올 때는 지수가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급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실적 시즌 지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매 분기 한두달 정도 지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합계 전망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데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이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 증가했고 어떻게 이제 좀 나올 것인가? 이걸로 우리가 지수를 판단할 수도 있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죠. 지수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강의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좀 강의가 빨리 진행이 돼서 자세하고 세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어서 계속 강의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Q&A 시간도 있으니까 그점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 심화학습 테스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혜선 씨 어떻게 공부 많이 되셨나요? 어, 오늘 강의는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네.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아, 제가 문제 풀잘풀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네.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시고 네. <laughs> 그러셔가지고 아마도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어, 내용을 좀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네. 어, 이제 너무 많은 내용에서 작은 문제 문제를, <laughs> 문제를 몇개안 네, 내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제 잘못 마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초보 투자자분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네. 어, 중요한 내용만 냈기 때문에 잘맞추실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마학습 퀴즈 첫 번째 문제. 네. 자, 처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슈에 대한 외국인 네. 그리고 기관의 땡땡이 중요하다. 아, 이거 땡땡이요. 예. 저 열심히 들었는데요. 네. 지금 생각나는 게 수급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기간에 아, 수급? 동향? 수급? 수급? 네. 수 동향.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땡. 네. 틀렸습니다. <laughs> 네. 네. 자. 두 번째. 예.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은 최고의 자산이다. 어, 아, 땡땡이요. 예. 최고의 처음, 자산? 처음 시작하면서 했죠, 우리. 네. 땡땡은 최고의 자산이다. 네. 어떻게 해요? 돈? <laughs> 어, 돈. 뽕. 네. 땡땡. 두 글자죠? 땡땡. 예. 땡땡. 아, 어,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아. 어떤 거죠? 아, 눈만 아까 크게 뜨고 계셨군요. <laughs> 예. 저 정말 잘 들었는데요. 네. 땡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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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네, 패스. 좋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럴 네.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세 번째. 수급은. 어, 네. 아, 이거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수급은. 수급, 땡땡, 네. 땡땡의 매매 네. 동향이다. 아 이건 알죠. 네. 수급은 개인, 외국인, 네. 기관의 매매 동향이다. 아 맞았습니다. 네. 네. <laughs> 마지막 문제죠. 네. 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자, 매 분기말 뭐뭐시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저 이것도 기억합니다. 네.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면서 해 주셨죠. 네, 예. 실적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맞나요? 아, 실적이 네. 아니에요.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네, 내지 않네. 실적은 맞는데 실적 뭐 뭐. 실적 시즌? 어, 실적. <웃음> <웃음> 예. 어떻게요? 어, 맞추시면 땡?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선물을 <laughs> 잘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네 글자. 네. 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패스! 예, 패스. 네. 땡, 땡으로 튀긴 <laughs>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맞추신 거랑 마, 마찬가지예요. 네. 네, 오늘 네 문제인데요. 네. 저몇 문제나 틀렸나요? 아, 일단 네 문제 중에서 <laughs> 네. 세 번째 문제는 잘 맞추셨고요.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문제는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네, 문제풀이와 함께. 네, 어,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이슈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땡땡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땡땡이 뭔가요? 맞습니다. 그,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어, 어, 22 총재가 유로존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네. 그렇게 했을 때그 내용이 과연 중요한지 아닌지 대부분 다 판단하기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 네.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마구 사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즉, 그런 이슈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반응이 중요하다. 아, 반응. 예. 수급이랑 좀 비슷하지 어, 않나요? 그죠. 그렇죠? 예, 전혀 다르죠. <laughs> 네, 뭐, 반응하고 수급은 네. 좀 다르지만. 네. 예. 그 반응이 아주 중요하다. 아, 이게 뭐 네. 이제 어디 교과서에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느꼈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어이 반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네. 만약에 요번에 이제 스페인이 구제 금융 신청을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되면 생각을 또 바꿔서 해야 되는 그쵸. 겁니다. 기존에는 전부 다 호재라고 얘기를 하고 네. 호재로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 다시 이제 대응을 해도 즉 네. 반응이 아주 네. 중요하다. 외국인과 기관의 반응.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자, 번째는? 두 번째는 네. 아 우리 땡땡은, 땡땡은 최고. 어? 최고의 자산이다. 아! 그죠? 네. 경험. 우리 아까 처음 경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해선 씨가 앞으로 이제 10% 손실 나서 <웃음> <웃음> 막 이제 우울해할 네. 때도 있고, 20% 네. 손실 나서 우울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올 텐데. 네. 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다음에 내 기회로 잘 만드느냐. 즉, 네. 하나의 그 손실나고 이익나고 난이 경험이 네. 나중에 나한테 아주 큰 투자의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즉,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다. 그세 마음, 가지 마음가짐 중에 첫 번째였죠. 맞습니다. 네. 예. 두 번째가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예, 그렇죠. 네, 잊어버렸나 봐요. 네, 맞습니다. 항상 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laughs> 예, 괜찮습니다. 네. 뭐 이제 이것도 경험이죠. 또 이제 한 번에 또 이제 네. 틀림으로써 이제 더 맞출 수가. 절대 있는.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죠. 예. 세 번째 수급은 외국인 기관 개인의 매매 네, 동향이다. 동향이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게 되면은, 네. 어, 우리 HTS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주식을 얼마큼 사고 팔고, 네. 기관들이 얼마큼 사고 팔고, 개인들이 얼마큼 사고 팔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을 우리가 일일이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시면 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어,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고 <laughs> 말씀드렸던 거는 네.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렇죠. 내용이 앞만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하는 거고, 네. 외국인 기관 개인 동향,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혜선 씨도 매일, 아, 얘네들 어떻게, 어, 이 투자자체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네.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좀 이해가 되고요. 네. 네 번째. 자, 네. 자, 네 번째. 매, 매 분기 말, 땡땡땡땡이. 실적 전망이. 네. 예. 실적 전망. 네. 실적 전망이 네. 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뭐, 이거는 맞췄다고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실적이 거의 뭐, 그나마 마찬가지니까요. 네. 네. 오늘 뭐,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틀리셨지만, <laughs> 다음 주에는 몇 문제를 치시는지 네. 한번. 100점을 맞히는 그날까지 열심히 고급 문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문 이제 또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희 이어서 바로 시청자 상담 들어갈 텐데요. 전화 연결 먼저 해보기 전에 안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잠시 후로 다시 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 문자로 들어온 상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자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 뒷번호가 6659님이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라고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 아까 이제 실적 발표 관련해서 네.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네. 어...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제 7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방금 개별 종목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삼성전자하고 개별 종목 과연 이제 삼성전자라는 건 우리가 지수를 말하는 거고 개별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랑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이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개별 종목이 좀 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개별 종목이 올라갈 때는.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만약에 실망감 때문에 밀릴 경우에는, 네. 어, 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별 종목들이 한번 좀 부각이 돼서 올라가지 않나, 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다시 되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해주셨나요? 우리가 그 요새. 네. 주식을 하면서 수급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 오후 (2시에) 뭐지 오늘장 내일장이라는 프로그램을보는데 거기서 수급 분석을 잘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새 외국인들이 되게 사고팔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럴 경우에 수급 분석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네. 네, 외국인들 수급이 요즘 사고 팔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음. 수급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문의해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수급 관련해서는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어, 최근까지 주식을 거의 한 9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정말 팔고, 팔고 나갈 거라면 하루에 뭐한 3, 4천원씩은 팔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는 하는데 사고 팔고는 하는데 파는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산다 그럴 경우에는 좀더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3천억 이상 판다 그러면 좀더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폭에 대해서 항상 중침을 중점을 두고 네. 판단을 할,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청자님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네, 네 완전 잘 알아듣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오늘 가게에 대해서 이성대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츠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에 참여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요. 잠시 후에 더 특별한 시간으로 찾아올게요.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네, 지난주 퀴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려고 제가 자리를 살짝 옮겼습니다. 지난주 퀴즈가요. 다음 중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네개의 보기가 있었죠. 1번 PBR이 0.1인 0. 1.5인 경우, 2번 PBR이 2, 3번 PBR이 0.5, 그리고 4번 PBR이 0.3인 경우였는데요. 정답은 4번 PBR이 0.3인 경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총 14명을 발표해 드릴 텐데요. 14명에게는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주식 관련 전문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난주 퀴즈 이벤트 어떤 분들이 당첨의 행운을 거머쥐셨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이성대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어, 네. 산화방지제를 생산하는 이제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어, 네. 동사가 이제 최근에 실적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지난 2분기부터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번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질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외국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네.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이제 두 차례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재차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정리,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대는 11,500원, 오늘 종가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8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의 홈런 주까지 아주 짤막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대열 전문가로부터 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에는요 리츠맨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꽃미남이죠,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가 매일 터지는 급등 비법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